나와 같은 꿈을 꾸고 탄산을 먹을 바에는 소주 한 잔을 먹겠다. 예.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주문이라도. 와 진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앨범 못 나왔어. 힘든 척을 하면 프로가 아니에요. 얼로 구독자 여러분. 세븐틴 안녕하세요. 세븐틴의 에스쿱스 그레이입니다. 아, 야하. 얼로의 도겸 쿱스가 아. 왔습니다. 아, 좀 신박한 조합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좀 신선한 조합인데. 맞아요, 맞아요. 쿱스 도겸이라니 아마 우리 캐럿 분들께서 그리고 또 얼로 구독 독자 분들께서 굉장히 신선해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맞아요. 네, 오늘 저희가 에스크 얼로어를 통해 이제 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봤는데요. 네네. 또 한번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보면서 답변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. 아, 지금 굉장히 설레고 사실 별거 없어요. 별거 없습니까? 네. 아 경험자시니까 네, 인터뷰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하시면 돼요. 믿고 따라가겠습니다. 별거 없다고. 예예. 예. 네. 그러면 질문이 보자. 공통 질문이 있네요. 네, 공통 질문. 자, 첫 번째는 서로의 첫인상을 다섯 글자로 말해주시죠. 뭔지 아시죠? 저부터요. 네. 강렬한 눈썹. 강렬한 눈썹. 전 딱 평을 보자마자 아, 눈썹이 진짜 진하고 인상이 되게 강하다. 강력하다. 뭐 레이저를 쏠 것 같은? 눈썹으로요? 예. 그 정도로 되게 강력한 눈썹이었다. 나는 와, 첫인상? 첫인상. 첫인상이니까 완전 연습생 때네. 어. 와, 우리 언제 연습실에서 처음 봤지? 그쵸, 연습실에서 처음 보고 내가 형 처음 봤을 때 그때 형은 아마 밖으로 나가고 있었을 때야. 그럼 그때 그 바지를 입었던 거잖아. 그렇지. 호피 바지를 입었을 때죠. 저게 바지인가? 저게 바지인가? 호피 바지도 바지입니다. 나는 와 잊지 못해 그 바지를. 그쵸. 아직도. 멤버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. 첫인상이 거의 10년? 10년 아니지, 넘었지? 아니지. 10년, 11년 됐지. 11년, 10년 정도 돼서 사실 가물가물해요 이제. 맞아요. 연습생 생활이 좀 가물가물해요.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세븐틴 내에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다면? 빠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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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퇴가 무슨 뜻이죠? 원래는 빠퇴예요. 빠른 태세 전환인데. 그쵸. 저희 세븐틴은 빠퇴. 빠른 퇴근. 빠른 퇴근. 빠른 퇴근. 오늘도 한번 빠퇴를 열심히 네. 해서 빠퇴를 해보도록 촬영 하겠습니다. 촬영 열심히 빡 해서 빠퇴! 빠퇴!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, 다시 활동해보고 싶은 곡이 있나요? 오. 오. 다시 그리운 곡이나 이때 내가 좀 리즈였다 이랬던. 리즈였다 리즈라기보다는 네. 아니야, 박스에 너무 힘들었고 네. 다시 해보고 싶은 건 홈. 홈. 이유가 뭐죠? 편했어요. 뭐 안무가 편했나요? 뭐 어떤 점이? 안무가 좀 편했어요. 안무가 네, 좀 편했습니다. 세븐틴 안무 중에서 네. 조금 그래도 그리고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10관왕을 했을 거예요, 상을. 그쵸, 그쵸. 굉장히 그 방송사에서 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네,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저는 도겸 씨는? 네네. 네. 저는 예쁘다 때로 한번 돌아봐 보고 싶습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저 괜찮죠. 이 상태로 예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되게 킹받네요. 아, 괜찮으시겠어요? 이 그리는 게 너무 킹받아요. 원래 약간 좀 섹시해가지고. 아, 네네. 근데 예쁘다 때 너무 즐겁기도 했는데 데뷔 초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심. 네, 한번 예쁘다로 돌아가면 어떨까. 아, 그리고 또 첫 1위를 했었잖아요. 네, 첫 1위. 그래가지고 쿱스 씨 되게 많이 우셨잖아요, 그때. 너무 많이 울었어요. 우지 형, 쿱스 형, 호시 형, 승관 이렇게 넷이 좀 많이 울었고.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아직도 울컥울컥하긴 해. 그치. 첫 1위니까 아무래도. 나 너무 궁금하다. 네. 서로의 핸드폰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돼 있나요? 너 크게 뭐 별로 안 해놨는데? 너 설마 최승철, 에스쿱스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지 진짜?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요, 장난이에요. 장난이고 저는 막 SV17 누구 이렇게 해놓진 않고 그냥 쿠평 느낌표 이렇게 해놨어요. 하나죠. 하나 좀 서운하다 야. 하나가 뭐가 서운해. 두세 개 정도 붙어줘야 땅땅땅 강조되는 느낌. 너무 근데 딱 전화 왔을 때 쿠평 땅땅땅이면 뭔가 전화받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. 혼날 것 같아. 그치. 느낌. 뭔가 약간 잔소리할 것 같은 그런. 그래서 느낌표 하나로. 저는 멤버들 이름 앞에 다 브라더. 브라더. 누구? 브라더 누구? 브라더 누구? 이렇게 돼. 저는 브라더 도겸인 거죠. 브라더 도겸. 브라더 도겸 한번 해주세요. 브라더 도겸. 아, 그 황정민 선배님처럼. 에이 브라더. 자, 서로의 장점 세 개씩 말해 빠르게. 묵직함. 아, 왜 또 묵직함이야? 아니, 아까 몇 번이나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, 그냥 잘생김, 진한 인상, 섹시함. 오케이. 도겸이 노래 잘 부른다.
코로 해줘. 콧대가 높다. 얼굴이 작다. 얼굴이 작다. 얼굴이 작다. 네, 자 이제 개인 질문인데, 자 에스쿱스 씨의 질문입니다. 멤버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늘 사이 좋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사실 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, 왜냐면 이게 13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솔직해요, 솔직히 좋은 적이 더 많은 거죠. 그냥 사이 좋은 비결이 있다면 네. 좀 대화를 많이 그쵸.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 또 저희가 정기 모임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? 네, 거기서 많은 대화를 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만 주면 사이가 좋을 수 있다. 맞습니다. 네. 대화가 중요하다. 네.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 중 이건 정말 숨은 명곡이다. 얼루어 오디언스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? 저는 갓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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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으로. 그 뒤를 듣고 싶으시다면? 네. 저희 세븐틴에 정말 숨은 명곡들이 많은데요. 이 나머지 더 많은 곡들은 네. 세븐틴 명곡들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플레이리스트. 네,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인스타에서 맛집만 골라서 잘 찾아다니는 느낌이던데 나만의 맛집 찾는 비결이 있다면 최근 꽂힌 메뉴가 있나요? 저는 맛집을 찾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추천해주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편입니다. 아, 좀 배려해 주시는 스타일인가 봐요. 상대방이 어떤 걸 먹고 싶은지 가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같이 먹고 근데 또 맛있으면 기억해뒀다가 또 제가 추천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? 뭐, 그럼 최애 음식은 뭐예요? 좀 최근에 꽂힌 거나 최근에 그... 술 아닌가요? 술? 인스타 보면 술을 계속 들고 계시던데 그건 이제 반주. 아, 반주. 그러니까 반주 좋아하시나 봐요. 탄산을 먹을 바에는 소주 한 잔을 먹겠다. 아, 이것도? 오. 네. 좋습니다. 요즘에 최근에 그 꽂힌 메뉴로 묻다가 갑자기 왜 술로 가는 거야? 인스타 얘기하고 인스타 형님 이제 거의 뭐 모델인 줄 알겠어요. 요즘에 민규가 소개시켜준 네. 고깃집이 있는데 네, 네. 소고깃집이 있는데 같이 갔던 그곳이요. 그곳이 대박이에요. 사장님이 고기를 이제 자신이 없으시면 안 주세요. 그러니까 그 부위를. 그래서 추천 받아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. 네. 저는 오늘도 하고 왔는데요. 일단 많은 잡생각들? 그러니까 그 주짓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안 드는 그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민이 있거나 막 그런 것들이 Bye. 생각이 나지 않는. 그럼 고민이 있거나 잡생각이 나면 주짓수 하면서 그렇죠. 없애는 편? 네. 그러면 진짜 나와서도 힘들어서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럼 고민을 할 생각이 안 들어요. 주짓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, 저... 아니 상대방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럼 넘어가. 하피동으로서 배운 기술이 있거든요. 넘어가시죠. 저 힌트입니다. 아, 애기네요 아직. 넘어가시죠. 배워보고 싶은 거보다는 대회를 나가보고 싶습니다. 주짓수 대회요? 네. 와. 대회 나가고 싶어요. 여름쯤에. 대회 나갈 정도로 뭔가 좀 지금 실력에 자신이 있으신가요? 제가 저보다 한 2, 3개월 먼저 배우신 분들이랑 경기를 한번 해봤는데 나가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. 여러분 에스쿱스의 주짓수 대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한번 드디어 제 질문이네요. 기대. 네. 자, 다음 생에 다른 멤버로 태어나야 한다면 어떤 멤버로 태어나고 싶어요? 저는 쿱스 형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왜죠? 왜죠까지 이유를 말해야 되나요? 예. 왜 왜요? 생긴 거야? 너무 넘어가겠습니다. 아니 이유까지 해줘야지. 아, 이유를 말해야 돼요? 안 그거 제 마음 아닌가요? 말하든 안 말하든. 그래. 네. 일단 나 뽑은 걸로 나는 만족해. 그렇죠. 손이 정말 예쁜데. 네. 손 예쁘기로 좀 유명한가요? 유명하진 않아요. 아, 그치. 보통 유명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. 숨은. 아, 그렇죠. 숨은 맛집인데. 네. 자, 손가락 길이가 궁금해요. 길이는 한 번도 안 재봤는데. 오, 길이. 제가 좀 손가락, 발가락 좀 이런 부분이 좀 긴 편이에요. 어디를 잴까요? 손 크기. 크기. 처음 재봤을 때. 19? 19?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9cm? 네. 19cm면 큰 건가? 모르시죠? 넘어가시죠. 형. 나 손이 작아요. 앉아도, 안 재봐도. 모아봐. 이게 17? 6? 17? 응. 뭐 그닥 그렇게 크진 않네요. 네. 이게 손이 되게 두꺼워서 그런지 난 여기가 커. 네. 악력이 좋아. 이게
요 조금 그래도 짧은 편이니까 짧고 네. 굵으니까 악력이 세시구나. 그래서 주짓수 할 때 진짜 좋아요. 역시 제가 왜 다음 생에 쿱스형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솜 때문이에요. 이거였습니다. 이거는 이거였습니다.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사실 나 이 파트 정말 탐났었다 하는 파트가 있나요? 저는 사실 노래 파트보다 랩 파트들이 좀 탐났거든요. 너 본원이 파트 진짜 좋아하잖아요. 본원이 파트 좋아하는데 형 파트도 좋아해요. 어차피 해로 해로 와로 와로 게로 게로 와로 대로 다음 와로 되지 않은 주문이라도. 와 진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앨범 못 나왔다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고 형이 또 랩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각자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죠. 그럼요. 부드럽다니.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좀 행복한 그런 기운을 드릴 때 좀 긍정적인 힘을 드릴 때 좀 되게 뿌듯하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화보를 찍을 때 또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럼 또 뿌듯하더라고요. 오늘 되게 뿌듯하시겠어요? 오늘요? 복귀 한번? 좀 최근에 울보 최근에 운 적은 없어요 진짜. 요즘은 좀 눈물이 많이 그렇게 나진 않아서 근데 영화 보면서 울었던 거는 그 기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. 박정민 배우, 아~ 유나 선배님이랑 또 그 아~ 이성민 배우님. 재밌어? 재밌기도 한데 그 너무 새벽에 보면서 진짜 침대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물 또르르 이러면서 셀카 찍었어야지. 너무 감동적이고 되게 좋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세븐틴이 퍼포먼스 엔드코즈? 가위바위보. 아 왜 이거 가위바위보까지 할 일이야?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묵지파 테테마감. 유치하다 진짜. 묵 빠 빠 오케이 먼저 하세요. 그 어떤 엔딩 포즈죠? 그 무대 엔딩 포즈요? 오케이 나. 저는 정말 제 그 포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쿱스 씨 엔딩 포즈. 끝났어. 모이잖아요, 모이잖아요. 모였지. 그러니까 나 그때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오케이,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내 몰입감을 깨지 말아줘. 미안해요. 나 이거 끝. 아, 조금 더. 숨을 안 쉽니까? 힘든데. 힘든 척을 하면 프로가 아니에요.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아니, 이번 손오공은 그렇게 해야 돼요. 코로 숨 쉬면 돼요, 저는? 그럼 코로 숨 쉬죠. 와. 오. 컴백 1위 공약. 와, 공약. 뭐하지?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분신술을 쓰면서 앵콜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분신술 쓰면서? 아, 그러지 말까. 다른 애들이랑 원만하게. 이게 지금 너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잘라주세요. 네. 여기서 말하면 이제 멤버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. 잘라주세요. 쿱스 형이 딱 시원하게. 아 저는 컴백 1위 하면 제가 멤버들 데리고 밥 한번 시원하게 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 먹고 싶은 걸로. 티본 스테이크. 넌 뭐만 하면 티본 스테이크야? 티본 스테이크.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 멤버들이랑 함께 나 밥 사줘. 캐럿들을 위한 뭐 역조공. 아니 뭐 음식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캐럿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덕분에 1위를 했을 테니까. 오케이 최고급 도시락으로. 네 역조공. 네 오케이. 든든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1위했다 생각하고 그 우리 엔카운터 녹화할 때 팬분들 1,500명 정도 들어오시거든. 그분들 해드릴 수 있지. 오케이. 그럼. 멤버들과 함께 오케이. 함께라면 준비해 주세요. 바로 준비해 주세요. 네. 아 지금까지 에스쿱스 도겸의 에스크 얼루어를 보셨는데요.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아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립니다. 이번 컴백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 지금. 얼루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 안녕. 아니 이거까지 해줘야지. 아 이거 오케이. 좋아요. 얼루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 <목소리> 재밌으셨나요? 여쭤보고. 아 왜? 넌 나 진짜 아 나 얘랑 찍기 싫어요. 아 진짜. 이게 또 나가는 거예요. 난 저는 다음부터 보컬 팀이랑 붙이지 말았어요. 아 너무 부담스러워. 이런 게 나가는 거라고요. 와, 난 텐션 감당이 안 돼. 고생. 되게 아재같이 하트한다.